이제 막 문을 연 부천의 웹툰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만화와 웹툰 산업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웹툰은 그야말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인기 웹툰들. 부천에서 연이어 나올 날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웹툰 융합센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업 승인을 거쳐 지난 2019년 말 첫 삽을 뜬 지 3년여 만입니다. 이 웹툰이 앞으로 이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 한류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텐데 그 웹툰의 부천이 웹툰의 성지가 되어서 우리 좋은 작가들이 탄생해서 이곳에서 우리 문화도시를 더욱더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만 590억 원이 투입된 웹툰 융합센터.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내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주로 작가 창작실을 비롯해 사무실을 갖췄습니다. 아직까지 공간은 모두 비어있는 상태. 이곳 웹툰 융합센터에는 다음 달부터 작가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해 창작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3개 팀 작가 80여 명과 기업 33곳이 첫 입주 대상입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굵직한 선도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부천시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업들도 입주를 확정지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웹툰 창작 플랫폼을 만든 기업도 일부 연구센터 기능을 부천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이제 트렌드라든지 장르가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는지 이러한 전문성들을 교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서로 공유해가면서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 문화 행사인 비아프와 비판영화제 사무국도 이주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만화나 웹툰,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이 웹툰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개설될 예정인 만큼 지역 내 콘텐츠 산업 분야 인재 육성도 한층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